혹시 스컹크는 익숙한 냄새, 내장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요. 네, 파충류관을 다 둘러보고 이제 소동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실내 동물원 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요? 이 친구는 캥거루의 사촌 가족이라고 봐도 비슷하게 생긴 왈라비라는 종이에요. 캥거루에 비해서 되게 많이 작아요. 그리고 왈라비라는 종류도 30여 종이 있는데 그 종에서도 가장 작은 친구인 타마 왈라비라는 친구예요. 얘네들이 서식지가 어디인가요? 이 친구들 서식지는 보통 초원, 이제 좀 시원한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서식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원래 이 친구도 야행성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이 친구는 야행성인데 예민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는 밝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냥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보통은 여기서 수면을 취해요. 아... 취하다 봐도 소리가 나면 바로 깨는 친구고. 아이고, 내가 촬영을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겠구만. 네, 이번에는 왈라비 말고 다른 친구를 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컹크는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인가요? 스컹크는 일단 아메리카에서 분포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먹는 것들은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잘 먹고, 이 친구는 피부염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약 발라주고 있으면서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애들 지금 나와 있는 게 밥 주는 줄 알고 나와 있는 건가요? 아, 네. 밥 주는 줄 알고 밥 시간은 또 잘 알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빅터리 일로 와. 얘가 아빠예요? 아니면 엄마예요? 얘가 아빠예요. 자. 한 가정의 가정인데 진짜 묵직하네. 귀여워. 스컹크가 들어보면은 공기 냄새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아, 네. 근데 얘네들이 막 사육장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그렇게 확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치선 제거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담그는 먹이고요. 그리고 한 번 시키면 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은 안 시키는 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시키면 얘네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애들인가요? 네, 인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 고유의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는 또 병과 오줌에서 많이 나서 네. 그 병과 오줌만 잘 치워주면 냄새는 딱히 안 나는 동물이에요. 아, 얘네들은 키우실 때 어떤... 물고 그래요? 네. 먹이 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엄마인가 보네요? 네, 엄마예요. 부성애, 모성애 이런 게 강한 아이들인가요? 네, 모성애가 진짜 강해서 아빠도 곁에 잘 못 오게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격리시키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지내서 다시 합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아기 중 한 마리를 쓰다듬으려고 하거나 하면은 저 어미가 이제 화를 많이 내겠네요. 화를 많이 내는데 이제 먹을 때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백사기 달려서 먹는데 이럴 때 먹이로 유인해주면 달라? 호야? 엄마... 아니 한 살 된 아이들이라고요? 네, 한 살이에요. 한 살 됐는데 이렇게 커져요? 스컹크가 다 성체가 돼서 다 크면 8kg까지 찌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아직 덜 큰 거네요? 네, 덜 큰 거예요. 와, 얘는 너무 귀엽다. 엉덩이 세우는 거 보니까 이거 약간 본능적으로 세우는 거죠? 네, 본능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냥 기분 좋아도 그냥 이렇게 빡짝 세우면 화난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리면 보통인 거. 아, 그럼 지금 머리 뒤로만큼 더 젖혀졌으니까 네. 먹이 먹어서 기분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오, 이 족보행. 얘네들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보통? 얘네들을 잡을 때는 이렇게 아는듯이 잡아서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말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먹이를 먹고 있어서 꼬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좋아하고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산책 네. 한번 시켜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가끔씩 아이들이 또 좀 더 넓고 시원한 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산책을 시켜주신다고 해요. 내 신발이 좋은가요? 민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 신발 되게 좋아하네. 그렇게 말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밖에 나서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아, 신난 거죠? 네. 아, 스컹크가 잠시 안에서 있는 거 봤을 때 되게 활동성이 많아 보였거든요. 아, 네. 아, 귀여운 스컹크였습니다. 아, 담당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코아티입니다. 혹시 코아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여기 있는 코아티들은 이제 코아티 중에서도 남아메리카 코아티라는 네. 친구들인데요. 네, 여기 있는 덩치가 큰 친구는 수컷이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암컷입니다. 얘네들은 습성이 어떤가요? 네, 습성은 저렇게 나무에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면 그리고 여기 바닥이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얘네가 발톱이 길기 때문에 이제 발톱으로 땅을 파헤치면서 이제 먹이나 간식을 찾아먹는 것을 좋아해요. 먹이는 뭘 먹나요? 네, 원래 야생에서는 이제 벌레나 나무 열매 이제 등등 다 잘 먹는 잡식성 친구들인데 여기 학교에서는 수프림과 이제 여러 가지 야채랑 과일로 먹고 있습니다. 쓰다듬으면은 이제 담당자분 빼고는 이제 약간 많이 경계하는 그런 애들인가 보네요. 네. 원래 입까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낯선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저기 멀리서 좀 삑삑거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래 있으면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친구들을 보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냄새, 매장의 냄새가 납니다. 친칠라 똥만 보면 좋아야 되는 병이 걸렸습니다. 이보시오! 아유! 너희들 똥을 가졌으니 난 이만 나가보도록 하지. 마치 햄스터와 친칠라를 섞은 듯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치류 친구들은 대구, 지역명 대구 말고 어이 대구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조금 귀여운 면이 없지 않네요. 제가 때를 잘못 찾은 듯 합니다. 삼학여우가 곤히 차고 있어요. 갑자기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을 억지로 잠을 깨우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서 그냥 자게 내버려 둘게요. 담당자분을 따라 귀여운 미어캣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아까 스컹크도 그렇고 민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희들 왜 내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혹시 얘네가 제 신발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신발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미어캣이 되게 좀 난폭한 경우도 많고 겁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이 친구들은 되게 사람이랑 친숙하네요. 네, 그래도 겁은 많아가지고 방금처럼 조금 큰 소리가 나면 바로 이렇게 장암으로 도망가고 그래요. 그 친구들 보통 어떤 거 먹고 지내나요? 원래 야생에서는 곤충이나 전갈 이런 거를 잡아먹는데 지금은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하고 캣사류를 주고 있어요. 되게 가지각색 잘 먹네요. 네, 잡식성이 났어요. 아이들이 예,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가 되게 통통하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소동물관에서는 각종 귀여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육 생태에 맞춰서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살펴봤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소동물관 뒤쪽 편이고요. 네, 학생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람쥐라든지 햄스터라든지 그리고 기니피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고 환경에 예민한 동물들이 많기에 청결을 항상 유지해줘야 하고 동물의 습성에 따라 온도, 습도 등을 맞춰줘야 해요. 또한 오전, 오후로 동물의 상태를 매일 꼼꼼히 체크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성이 중요하기에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늘 열심히 나와서 돌봐야 하는 그런 자세,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특수한 동물들이 많기에 나중에 동물원에 가면 할 행동들을 미리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나중에 동물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